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각 오늘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하산역에 도착했다. 일본 매체 JNN이 현지 러시아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영식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만남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로 보면 뭔가 세력의 재편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몇몇 국가를 빼고는 지금 전쟁 때문에 소외되고 있고. 그렇죠.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진영을 구축하는. 왜냐하면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지금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 이제 자기 우군이 될 수 있는 게 뭐 중국이라든지 또 예. 러시아라든지 일단은 네트워크를 빌드업 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빌드업 한다. 어떤 지점에 일단 북러 정상회담은 어떤 지점에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지금 전적으로 모든 거의 언론이 이제 무기거래, 미국도 그렇게 무기거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당장에 뭐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거의 동맹 수준의 협약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이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을 해놓고 예.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분명히 연결고리는 되지만 당장에 그 결정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어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벌써 뭐 전술에 북한은 그 탄환이나 폭탄 특히 이제 로켓포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예.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ICBM에 대한 그렇죠. 완성을 도와주고 예. 또 심지어 핵 추진 잠수함까지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이거 자체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가져왔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왔던 것과는 그것을 깨는 것이고 특히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군사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주면 예.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가지고 미국 앞바다까지 그렇지. 그냥 갈 수 있고 북한은 지금 SLBM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완전히 군사 기능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보시면 현대의 뭐 핵전쟁이라든지 첨단 전쟁이라든지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전만 하고 있죠. 예. 일종의 제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걸 깨버리면 이게 오히려 도발하는 게 돼서 다른 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쉽게 줄 거.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덜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얘기해왔던 건 뭐냐면 사실상 그 미국이 의도적으로 했던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결연한다고 미국이 계속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도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블랙마켓으로 흘러간 북한 무기가 일부가 바그너에 의해서 흘러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 북한이 어느 정도 시작을 한다든지 아주 기초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방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러가 군사 협력의 본격적 단계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월의 시작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예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중국하고도 그렇고 중국은 또 약간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오히려 뭐 북한의 방문단의 격을 낮춘다든지 또 경제 협력에 이제 집중한다든지 근데 이게 경제 협력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19년에 팬데믹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또 북중로로 묶이는 거는 한미일한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덜 적극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한테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는 거는 공급받고는 쉽지만 핵무기와 관련된 것들을 줘버리면 그걸로 북한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는 다 달성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까지는 최종적으로 그 목표 지점까지는
지금은 안 달려갈 것이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 한국이 네. 어찌됐든 미국을 우회해가지고 폴란드를 우회해서 33만 발의 포탄이 강는 거의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빌미 삼을 수 있고 이때까지 푸틴부터 고위층이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계속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약간의 시작점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는 상호주의 비슷하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맞습니다. 그게 예. 또 러시아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과연 한국이 한국과 관계를 깨는 것이 러시아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국과 비슷합니다만 이거를 러시아가 한번 전체를 확 판을 깨서 오히려 한미를 묶어주고 오히려 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위기로 안 줄 것 같고요. 북한이 꼭 러시아의 그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그 핵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게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언론이나 뭐 일부 전문가들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위험하지 않다는. 관리를 하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 미월의 시작이 됐지만.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식량, 그리고, 이번에는 네. 식량이나 에너지,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어떤 거래 정도로 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국제정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면 그나마 미국이 그렇게 큰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린 말씀드린 좀 그 정도의 수준의 거래라도 미국은 긴장하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대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얘기한 게 독자 제재를 통해 계속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겠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북한한테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생각하면 예. 그 몇 개 정도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해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라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중국은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적이나 전략적 이익이 미국이랑 더 있지 러시아랑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북중러 이쪽으로 가는 거는 중국도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지금 한국 쪽에서나 미일 쪽에서는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묶인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미를 해서 북한을 더 효율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게 확 바뀐 게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아. 이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과 세계로 간다 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속내였고 처음 출발도 사실 그게 의도인데 예. 이제는 대놓고 한미일이 북중러를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집어넣고 한국의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이게 한미일은 북중러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 변수는 한미일이죠. 한미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북중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한미일은 선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한미일은 실체가 지금 있는 걸로 보이지만 북중러는 네. 과연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한미일은 지금 정상회담 계속 한다고 그랬죠. 매년 하고 그렇죠. 군사훈련 매년 한다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 고위급 그러니까 4개 부처들이 매년 모인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네. 이름만 동맹이 아닌지 네. 이거는 완전히 거의 동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북러는 4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고 중국은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격을 낮춘 걸 보내고 있고 경제협력 정도는 2019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 속도가 응집력이나 그렇죠. 내용 자체가 비교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갈등 구조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맞습니다. 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작년에 시진핑이 왔을 때는 G20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비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몰아붙이니까 러시아 편에 서는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한미일이 묶여서 한미일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사실 후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 보면 오히려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도랑 러시아랑 사실 인도랑도 영토 분쟁이 있었고 네. 러시아랑은 주구의 장막 철의 장막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완전히 화파했던 그런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중간한 스탠스에서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철저히 얻을 거는 좀 얻는 방향으로 아직은 시진핑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지금 계속 안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중국은 미국과 정면 대결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실존적 존재론적인 그렇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확실히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세우는 외교는 진정한 다자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으로 몰리지 말고 진영을 넘는 모임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사실 중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적으로 비난 안 하는 그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사우디를 만나고 예, 중국이 뭔가 이 진영을 넘는 것을 좀 다변화한다 그럴까요? 예. 아, 그러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쪽은 그거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미묘한 당분간은 지점들. 중국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미묘한 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저 충분히 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G20하고 이 동남아에서 아세안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 11월하고 지금 9월인데요. 예.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미 좀 빠진 느낌이 그렇죠.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도 했고 한미일 공동성명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저는 이게 캠프 데이비드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단락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한국 외교 지금 윤 정부의 외교는 한미를 굳건하게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한국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지금 그렇게 지금 러시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도 한국한테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게 좀 착시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실제로는 또 그럴 뿐만 아니지만 아세안도 과거에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같이 행동하는 연대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아니죠. 지금은 미국의 심부름을 받고 아세안을 네, 인도태평양에 끌어들이는 여기까지 그런 전략을 바뀝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